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움의 강수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즘 가을 돼서 조금씩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을 열어봤더니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리고 요즘 이제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약간 레트로 분위기를 내는 그런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 뭐 선곡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또 장을 열어보니까 있길래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건 이 집인데요. 네, 이 집. 이야, 진짜 이때 이 집이 제일 많이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남학생들이, 남학교 한 초, 중, 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던. 저도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 있고 뭐 저쪽에 레코드 가게?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앞에 진열돼 있으면 이제 좀 신곡이나 아니면 이제 인기 있는 그 달에 그런 가수들의 LP를 앞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놨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면 이제 이게 딱 보이곤 했었는데 너무 생각나네요. 근데 뭐 화장을, 이게 눈화장도 뭐 거의 안 했나? 그래서 제가 10장의 정규 앨범이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한번 조금 봐야겠다. 와, 진짜 이번 콘서트에는 1집에 숨겨져 있는, 아니요, 숨겨져 있다기보다 히트곡과 또 밴드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골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코디했던 것 같아요. 방배동에 카페 골목에 있는 곳에서 이제 옷을 사고 이게 노트가 있는, 네, 그런 물방울 무늬. 약간 레트로죠, 진짜. 복고의 그런 물방울 무늬가 안 빠지는데 그거에 약간의 터틀넥 셔츠를 약간 접어가지고 그리고 이 밀집 모자. 그리고 송승환 오빠가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는데 보랏빛을 해서 아마 보라색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강수지가 그때는 SOOJEE, 미국 가서는 제가 SUSIE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강수지, 와 진짜 삼진. 뭐 제가 뿌연 걸 좋아했던 것 같네요.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결국 고르는 사람은 저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뿌연 걸 좋아했구나. 3집은 환 퍼포먼스 1, 2, 3집. 4집이 어디 갔지? 4집 우선 홍등 약간 밝게 너무 밝았죠? 야, 이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다 올백을 해버렸어. 정직하게 나왔네. 이때 또 환 퍼포먼스였구나. 4집까지 4집을 좋아하죠. 또 그 다음에 5집. 이제 5집부터는 이제 송승환 오빠는 연극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거기에 같이 계시던 실장님하고 저랑 같이 이제 앨범을 만들기 시작해서 5집 아름다운 너에게 가 있는 여기에도 여기 반딧불이 있었구나. 서울 스튜디오에서 주로 녹음을 많이 했었는데 아, 5집까지가 앨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진짜 깜짝 놀랐어. 어쩜 이렇게 작아요? 카세트 말도 못해. 이거를 카세트 곡 플레이어에 껴서 들으는 거잖아요. 진짜 레트로 감성이다. 야, 아 여러분 진짜 저 콘서트 하는 거 아시죠? 11월 3일, 4일 KTNG 상상마당 대치 아트홀에서 네, 이틀 동안 4회 공연으로 강수지 90s 레트로 콘서트.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노래 중에 안 불렀던, 자주 안 불렀던 노래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90년대 학생이었다면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그때 공부하면서 들었던 거, 엄마한테 혼나고 들었던 거, 짝사랑했던 뭐 선생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들었던 노래, 그런 게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친구들이라면 아 90년대 요즘 감성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와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발라드가 주고 서정적인, 네, 그런 멜로디와 가사들이 많아서 요즘 세대들도 한번 들어도 좋지 않을까? 네,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애들이 카세트 테이프로 나왔다니 진짜 너무 귀엽다. 어머, 카세트 테이프는 7집도 있었어요? 앨범은 7집이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7집이다. 6집. 7집에는 하데스가 있죠. 늘 함께였으면
김동률 작사 작곡도 있고 뭐 여기 들어있는 진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오늘 그렇게 하기에는 어? 고집까지도 카셋이 있네? 생각도 못했는데 시즈오카에서 바닷가를 거닐다가 아 여기는 제가 일본에서 사진집을 냈었는데 사진 작가가 작가 어머님 댁에 같이 놀러 가가지고 바닷가를 거닐다가 그냥 스냅으로 찍은 거를 네 앨범으로 제가 wish 이 앨범 하늘이여가 들어있는 앨범이죠. 너무 좋아했던 오 이거 아직도 있었어요? 말도 못해 이거 나올까요? 오리지널 테이프 수지 스쳐 지나는 사연들 이거는 뉴욕에서 녹음한 거예요. 제가 한인 방송에 라디오 DJ 할 땐가 작사 작곡한 것을 녹음실 와서 녹음했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가지고 있어야겠다. 네.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 이거 복원할 수 있어요? 다 휘어졌어 막 테이프 돼요? 이거 들어보고 싶다. 여기 막 방송국에서 했던 로고송? 이런 거 막 만들었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누구도 줄 수 없다. 비비아나라도 줄 수 없다. 이건 뭐야? 일본에서도 이렇게 카세트가 나왔었어요? 나는 CD만 나온 줄 알았는데 Not for sale이네. 이거 promotional use only구나. 어쩐지 이게 저희 두 번째 싱글이었어요. 일본에서. 네. 기념일의 식탁. 今日はテレビも電話も見せちまい君のための私だから 그런 노래였는데 오 이건 뮤직비디오 찍었던 게 너무 생각난다. 일본에서 이런 것도 냈었지. 셀프 셀렉션 강수지 한국 노래를 그대로 한국말로 했던 네 그런 CD. 오 일본에서 활동할 때 이게 짧은 머리로 했구나. 자 그리고 일본에 90년대에도 일본에 갔었어요. 일본에서 아 92년도인가 도쿄 뮤직 페스티벌에 초청돼서 한번 간 적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이제 이거예요. 긴가노 하테마데 스지캉 은하철도 999 뮤지컬 50회 공연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제가 어쨌든 이런 이미지로 싱글 냈었고 아 이게 처음이구나 아이다게자 타리나이 네 이게 처음이네. 아 진짜 일본에 가서 처음에 화장법이 달라서 화장을 해줬는데 이게 강수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그래서 좀 어쨌든 그런데 이 노래는 지금 들어도 약간 시티팝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노래 이 데뷔 곡 하테시나꾸 모에따이 이런 거 길리가나꾸 시리따이 아이다게자타리나이 둥둥둥둥둥 막 이러는데 이거 뮤직비디오 찍은 거 생각난다. 그리고 아 이거 괜찮죠? 네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시간일 뿐을 일본어로 해서 낸 거예요. 제목이 유기오 쿠다사이. 박창학 씨가 원래 필요한 거 시간일 뿐 작사를 했는데 또 박창학 씨가 일본어로 써준 거예요. 용기를 주세요. 유기오 쿠다사이 에츠데모 카와라나이. 그래서 이런 싱글들이 일본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게 이런 베스트 앨범 강수지 베스트 해가지고 친구에게 애상 널 보내지 않아 흩어진 나날들 I miss you 흔들리지 마 돌아와줘 내게 혼자만의 겨울 시간 속에 한 게 소중한 게 없지 필요한 건 시간이 보랏빛 한 게 아름다운 너에게 내 마음 알겠니 사랑했어 너만을 그때는 알겠지. 이거 진짜 이거 많이 사랑받았었던 베스트예요. 진짜 히트곡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좋아했던 아 그리고 저의 한국에서 첫 싱글 강수지's first single for you. 아니 이때 왜 딸기 하나 들고 찍었을까? 어? 수지야 너 왜 이거 이렇게 했니? 이거 어디였냐면 W호텔 워커힐에 방 하나 잡아가지고 일부러 거기서 다 촬영했었는데 옷이랑 항상 머리랑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그 후에 훨씬 후에 냈던 Thanks Always 사랑할래 길고 긴 하루 이주라니 아 이거 윤상 씨와 같이 했던 거고 와 이런 거가 있었고 일본에서 사진집을 좀 낸 적이 있죠.
두 권을 냈었는데 제가 거기서 2년 반 동안 계약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호주에 가서 네 찍었는데 호주하고 일본하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일본에 가더니 또 이렇게 그런 사진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어요. 엄청 즐겁게 촬영했던 네 그런 생각이 나는데 뭐 인터넷에 온라인에 조금 이런 사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네요. 뭐 이런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 있고 아 네 가사가 여기 일본말로 나왔네요. 너무 생각나. 이때 촬영했던 뭐 스타일리스트나 카메라맨이나 진짜 다 생각난다. 와 진짜 이때 왜 이렇게 어리? 이때 30대였던 것 같은데 나이가 네, 진짜 어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모습 보면 배신감 느낀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지금은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이 약간 이런 거 왼쪽에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사진 좋아요. 아 그래서 여기 뒤에도 이걸로 이런 식으로 했구나. 사진이 너무 많았는데 거기서 셀렉트 하느냐고 뭐 이런 사진도 예쁘고 야 진짜 그때는 뭐 어떻게 해도 괜찮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콘서트에는 약간 이때를 기억하면서 커다란 리본을 다를까 한번 생각도 해요. 이제 조금 더 나이 들면 리본 달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90년대 대학로에 와서 제 공연을 보셨던 분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엄청 큰 리본 달고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했던 공연을 했던 일주일 동안 한 적도 있었고 이야 카메라가 진짜 새롭네. 좀 갖고 와야겠네요. 좀 제가 네 내일 피부까지 가보겠습니다. 진짜 언제예요 이게 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30년이 넘었으니까 33년째 이제 데뷔한 지 네, 일본에서는 9집할 때 제가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진짜 오래됐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냥 여기로 빠져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때로 돌아가 버렸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강수지 TV를 보시는 분들도 예전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에피소드들도 많고 또 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스토리와 함께 네 얘기를 또 해나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저 다시 넣고 네 이제 열심히 11월 3, 4일 날 있을 콘서트를 좀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서 좀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함께 추억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네 살면 사랑하며 배우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린 내게 들려오